자, 생활 속 유용한 정보와 상식들을 즐거운 노래로 배워보는 시간 도전 암기성. 오늘은 그 매일매일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건강 필수품 요것에 관한 내용으로 도전 암기성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햇볕에 불타는 피부 겉멋서 주름이 생겨 꼭 발라도 차에서 차단돼 양치우 찝찝한 입속 치실을 써보면 치아나이 6년이 젊어진다네 허리에 만복기 두 손에 줄넘기 시방간 줄어들고 하루에 하나씩 사과를 먹었네 치매는 남의 얘기 지금도 늦지 않았어 아침이 하루에 하나 내 결과는 영원히 튼튼할 거야 자 도전 암기성 이제 저희가 드디어 사우나 실내로 들어왔는데 근데 방송에서 봤을 때는 예. 별로 안 덥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진짜 너무 더워 와 진짜 더워요 예. 나중에 조심하세요 때 나와요 홍선씨가 때 있어요? 여자가 여자애가 뭐냐 때 이거 홍선씨가 저 사우나에서 얻은 별명 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예.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때가 나와요 손 잡으실 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앉으세요 하다 쭉 밀려요. 도전! 테이프 깔고. 테이프 깔고 앉으면서요. 아 잠깐. 뭐야? 방해됐죠. 아 진짜로? 뭐지? 감독님! 정말? 진짜요? 우리 한 팀. 우리는 한 팀. 저는 동방신기 처음에 봤을 때부터 뜰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전! 와! 햇볕에 불타는 피부 주름살 컨버섯 생겨 다시 한번 갈게요. 도전! 다시 한번 갈게요. 또 다시 갈게요. 도전! 아, 일로 오세요. 강수야. 강수야. 우리 녹화할 때 너 뉴욕에 있었지? 뉴욕 빵이나 먹어라. 씨. 뉴욕 증시와께 너도 폭락이야. 전방진 이거. 저기 동방석 PD. 재중 씨는 그 성대모사 같은 것도 모창 잘하시잖아요. 아 성대모사요. 네. 정말요? 태진아 하시세요? 아. 저희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동방신기 낙인 사건이라고 해서 네.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예. 여러분 사랑해요 다음은 동방자 이렇게 영웅아 네 재밌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왜요 남도 햇빛에 불타는 피부 건버섯 주름이 생겨 꼭 발라줘 참도 잘라 아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방송 안 끝나요.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아 여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빅케이 우천! 눈빛 지금. 아 지금 봐도 눈빛. 아 눈빛 좋아. 짜잔! 야 얘는 왜 이렇게 잘생겼냐? 아 형 닮아서 그렇죠. 형 닮아서 그렇죠. 아 이 친구 봐라. 주실만 얘기할 줄 아네. 여기 카메라 다 그쪽 같잖아요. 아니 카메라 두 대가 다 치아준수 씨를 찍으면 어떡해요. 아, 이 좋아! 우리 지금, 이 좋아! 에이, 진짜! 우리 지금, 한 번만 잡아주세요! 우리 지금, 예.
아니 두 분 우리도 좀 나눠서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여서. 아 그래요? 네. 왜 카메라를 몰빵으로 해줘요? 아니 너무 준수씨 쪽으로만 다 몰잖아요 지금. 자 좋아요. 자 도전! 도전! 이키! 아 좋다. 아 이겼다. 햇빛에 불태는 피부 검은 콩버섯이 먹혀 잘 먹었네 그놈의 영양제! 렛츠 고. 햇볕에 불타는 피부 검버섯 주름이 생겨 곧 발라져 자외선 차단제 양치 찝찝한 입술 치실을 써보며 치아 나이 6년이 젊어진 다음에 허리에 만보기 두 손에 줄넘기 지방감 줄어들고 호호호 하루에 하나씩 사과를 먹었네 치매는 지금도 야! 오, 정말 멋있다. 어디 만져? 어디 만져? 최고 최고. 여기 만져. 재준 씨도 한번 이어서 윤호 씨처럼 한번 좀. 한번 가죠. 여기가 좀. 댄스가 되나 이거? 가사도 잘 모르겠는데. 자, 도전. 댄스가 되나 이거? 윤호 씨 이거 예, 한번 해보자. 재준 씨. 댄스가 되나 이거? 도전! 도전! 햇볕에 불타는 피부 검버섯 주름 안에서 꼭 발라줘 자외선 차단기 양치! 아니 어떻게 춤을 추면서 가사를 다 외우죠? 윤호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은 동반! 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자 도전! 다같이 갑시다! 맨날 똑같아 이거야 뭐야 이거 실선해! 검버섯 피부 아, 실선해! 꼭 발라줘 자외선 따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뭐, 준수 씨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분위기 제대로 띄워보겠습니다. 네. 그래. 오케이, 요번에는 틀려도 그냥 끝까지 갈게요. 예. 네. 틀리면 틀리는 가사대로. 햇볕에 불타는 피부, 아, 피부. 검버섯 주름이 생겨. 꼭 발라줘, 자, 있어, 자, that's everything! 양치 찝찝한 입술 치실을 써보며 치아 나이 6년이 젊어진 다음에 다같이 왼쪽 허리에 만보기 두 손에 줄넘기 지방감 줄어들고 하루에 하나씩 사과를 먹었네 치매는 남의 얘기 Yo! 치매는 남의 얘기 지금도 늦지 않았어 아스피린 하루에 하나 그냥 마무리 좋네 마무리 좋아 야 그냥 나갈 뻔했네 와 진짜 나갈 뻔 머리 좋다 노래 뒤에서 그냥 나갈 뻔했어 박명수 씨, 박명수 씨도 윤호 씨처럼 머리 저렇게 깎으면 이쁠 것 같아요. 야, 저 머리가 인자? 기회는 있잖아. 머리 길러서 이렇게. 기회는 있잖아.
뒷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앞으로 하면 되죠. 야, 무슨 대역죄인이냐? 대역죄인이냐? 동선 씨! 네? 동선 씨 한번 가요. 동선 씨 한번 가요. 귀엽게, 귀엽게. 러블리 스타일 좋아하세요? 그냥 해! 나 러블리야. 네가 뭘 러블리야. 도전. 도전씨가 설 이후에 좀 찌긴 찌셨어요. 창문아. 창문아. 창문씨. 창문에 와라. 발토. 도전. 찬스구나. 오, 찬스구나. 저. 박명수입니다. 야! 박명수 씨가 처음에는 6cm였거든요. 예. 지금 점점 줄여가지고 6.4까지. 예. 아, 이쁘다, 귀엽다. 근데 정말 여자분 같으세요. 자, 박명수 씨부터. 야! 자. 오늘 별로 안 커요. 아, 오늘은 조금. 오늘 약하다. 그래도. 6.3. 봐. 6.4입니다. 6.4. 이미지 이런 건 잠시 접어두시고 그냥 아! 예. 제가 5년 동안 싸운 건 다 버려야 돼요. 잠깐. 나는 20년 동안 싸운 거. 인기는 무조건이야. 제 R&B 버전으로 해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재준 씨가 재주꾼이에요, 재주꾼. 도전하고 해야지. 도전. 좋아. 좋다. 좋아. 아이스에 좋아, 아이스에 가는 거야. 햇빛에 불타는 피부. 검버선 두름이 생겨. 꼭 발라줘. 자외선 차단제. 양치질 짙은 입속 치질을 써보면 뭐라고 치질을 써보면 치질을 했어요? 치질을 치실 저 뭐라고 했죠? 치질 치질을 써보면 갑자기 저 치질이 사랑해요! 하지만 신경보다 아줌마! 아유 재중씨 예? 저기 네. 우리 저 내일 일본 또 가야 되는데 네. 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보라 조금만 더 있다가 좀 가죠. 네. 아 그래도 호동이 형이 네. 그 스타 킬 때 네. 이제 밑으로 들어오라고 아 진짜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나요 시작하고 우리 아, 네. 도전! 빠밤빠밤 아! 아! 준수 씨 있을 때는 계속 웃으면서 찍었고 지금 마지못해 일이니까 찡찡 찍는데
이거 괜찮은데요? 진짜 웃기네. 됐어요. 우리 동방신기 멤버들도 지금 예? 자, 하나 이거 재밌다. 하나 둘 셋 유철씨 실패해요. 아 이거 어떡해 이거. 범현씨 범현씨 외출 중 잠깐 끌어드릴게요. 얼굴 씻고 오세요. 외출 중 아 진짜 진짜 아 유철씨 웃겼는데 저희는 더 웃긴데 도전 나가실 때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오늘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이러세요 거기서 씨? 그래 니들 알아서 하고 도전! 하루에 하나씩 사과를 먹었네 지내는 남의 얘기 아스피린 하루에 하나 내 열광은 영원히 튼튼할 거야 사랑해요! 도전! 이것도 바람이 좋아 자 그렇게 한번 가는 거야 지매는 맘의 얘기 Yo everybody Yo. Oh. 지금도 늦지 않았어 아스피린 하루에 하나 좋아 좋아 내 혈관은 영원히 튼튼할 거야 Yeah here we go 모두 튼튼할 거야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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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키 스탠드 인생 맥을 가는 맘의 미키 에이 미키 도전 누가 미키 말 햇볕에 불타는 피부 검버섯주름이 생겨 꼭 발라줘 자외선 차단제 양치 찍찍한 입속 진실을 써보면 분명만은 여기는 못 나갈 거야 어디 드려요? 아저씨 손 주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미키씨 예 어 미키 미키 나 미키 내가 가는 강한 미키 아 미키 도장 곧바로 하세요 아 진짜 저하고 나갈게요 예? 여기 매직 히어로인데 매직 히어로 저 매직 히리 영호 혹시 용창이야 히리야 매직 히리 매직 히리 먼저 해 저 도진아 선배님 한번 해주세요 딴딴딴딴딴딴 여러분 사랑해요 자 다음은 아줌마 동방신기 다 남겨두고 싶지만 그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중 씨만 좀 일주일 뒤에 가면 안 돼요? 바쁜가? 바쁘겠죠? 안 되겠지? 아저씨, 아저씨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이루 형이 진짜 놀릴 텐데 이거.
아저씨! 자, 도전. 어! 돌려! 자. 돌려요. 아, 진짜. 영웅씨, 야, 이게 감탄사 너무 웃기다. 어휴! 박명수를 이겨라! 하나, 둘, 셋! 야! 아이고, 박명수를 이기기 전에 내가 죽거든. 이러다가 죽겠네. 하나, 둘, 셋! 액자 빨리 통과. 아, 랩. 저, 아, 랩을 해야 돼. 이거, 아니요, 랩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준비 씨. 다시. 이기면 나갑니다, 재중 씨. 이기면 나갈 수 있어요. 다시. 누구야? 도전. 지금도 늦지 않았어. 아스피린 하루에 하나. 내 혈관은 영원히 튼튼할 거야. 올라오거든요. 이게 땀이 쩔어가지고 옷이 신봉선 씨가 되거든요. 신봉선 씨. 네. 제 냄새 제가 취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도전. 1, 2, 3, 4. 애플 트리퍼 그런 거 하지 마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뉴욕 갔다 온 이후로 영화에 대해서 되게 엄격해졌어요. 일주일 갔다 왔거든요. 아, 그리고 막 쫄이라고 안 했어. 김유철 씨. 아, 저는 굉장히 여기 오래 남고 싶어요. 저랑 단둘이 남게 될지도 몰라요. 나가겠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잡혔군요. 아, 예. 도전! 양치유 칙칙한 입술 치실을 써보면 지하나이 6년이 젊어진다네. 손엔 줄넘기. 아, 내가 안 되죠? 자, 도전. 예. 아, 와. 아니, 박명수 씨, 아니, 박명수 씨가 왜 부르세요? 아, 미안합니다. 아, 저... 예. 여보세요? 예. 어디 계세요? 아니 지금 식사를 하셨어요? 아, 예, 먹었어요. 아버님 보일러 놔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여기 보일러 있어요. 동사님 주세요. 예. 지워주기나 그래요? 맨날 놔주려고. 자, 그럴게요. 예. 다음에 연락하세요. 예. 뭐야? 지금 여자 감독님 두 분 준수 씨 나가니까 나간 거예요? 와, 진짜 동방신기 멤버들 네 명 나가니까 나가버렸어.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런 분 멤버도 아닌가? 지금은 코옆에 여기. 지금은 코옆에. 쉰지. 누군지 누군지. 도전. 같이 불타는 피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도전. 하루에 하나씩.
사과를 먹었네. 치매는 남의 얘기. 하루에 하나씩 사과를 먹었네. 치매는 남의 얘기. 지금 건 넣지 않았어. 아스피린 하루에 하나. 내 혈관은 영원히 튼튼할 거야. 와. 아니 나는 거의 나는 신봉선 씨가 다 알려주시네. 거의 비싼 날씨로 가실 거예요? 더워. 오늘 너무 더워. 이 빛이 큰일 났네. 봉선 씨가 또 빛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기억이 안 나. 이래 되는 거야 이거? 이번에 저 진짜에서 나가겠습니다. 나가시면 나가자. 둘이 데이트하는 거예요? 네? 둘이 데이트하는 거예요? 네. 신봉선 씨 입장에서는 데이트하는 거고요. 네. 민지 씨 입장에서는 같이 있는 거고요. 아, 그래. 나 그냥 보지 마. 같이. 진짜 모르겠어요. 나랑 같이 있기 싫진 않나 보네요. 네. 아, 개인적으로 여기도 뭐 이따 보면 이렇게 좀 익숙해지고요. 허리에 맞더니 언제까지나 미키 씨 옆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결국 봉선 씨가 규철 씨를 버리는군요. 여러분들하고 조교하시고요. 앉으세요.